둘, 셋, 야!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이 밤에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아, 저게 뭐야? 어? 아니, 저 사람은 뭐지? 이 밤중에 어디 가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누굴까? 어? 어, 뭐야? 아니? 쓴 남자가 갑자기 가면을 벗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느냐? 예, 말 그대로입니다. 가면과 옷을 제외한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 허허허허허. 이런 모습이었을까나? 자,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가면이란다. 자, 재미있게 들었지? 이야기가 만원 플러스 해서 가면값까지 총 2만원 되겠습니다. 네? 3만원은 너무 비싸요. 아니, 그리고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억지로 붙잡아 놓고 얘기한 거면서. 어? 맞아요, 저 PC방 가야 된다고요. 아이, 맞아 맞아. 어? 재밌는 얘기 해준다면서. 에이, 재미도 없네. 뭐? 이 자식들은 재미가 없다니. 옛날부터 가면은 사람이 영혼이 머문다고 알려져 있다. 예끼 놈들아, 그럼 가면은 됐고 이야기값 만원씩 얼른 주어. 아이, 저희는 그렇게 큰돈 없어요. 됐으니까 빨리 집에 나가게 해주세요. 아, 요즘 애들은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 안 듣는다고요, 할아버지. 이 자식들이? 너네 얼굴도 벗겨져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싶은 게냐? 아, 어쩔 수 없다. 아, 돈 드릴게요. 아이, 그래, 잘 생각했단다. 아, 돈이 어딨더라. 여기다가 뒀었는 야, 거기서 이 자식들 얘기를 들었으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아이다. 겨우 다 돌렸네. 아, 근데 얘들아, 그 가면 이야기 진짜 전설로만 전해진 이야기였을까? 뭐? 너 뜬금없이 그게 뭔 소리야? 너 설마 저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를 진짜로 믿고 있던 건 아니지? 아니, 이야기는 진짜 별로긴 한데 저 가면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이 무섭게 생겼잖아. 혹시 우리 얼굴도 사실 알고 보면 얼굴이 아닌 가면이 붙어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서. 허어,
그래? 얼굴이 얼굴이 내 가면이 벗겨지려고 있다. 뭐 너 그럼 너 사라지는 거야? 야 정신 차려봐. 야야 야. 벙이 형 어? 어때 놀랬지? 진짜 그걸 믿냐? 아이 거짓말이었어. 아쉽다. 태태기는 얼굴이 못생겨서 얼굴이 없어져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라이꼬. 어쨌든 그런 거짓말 다신 치지 마. 놀랬잖아. 내가 그렇게 못생겼나? 응! 진짜로! 언니! 엄청! 대박! 대박적!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쓱싹 쓱싹 쓱싹. 아유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TV 재밌다! 전화가 오잖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태택이구나! 요루야! 어? 전화 좀 받아볼래? 태택이래. 엄마는 2층에 가서 빨래 좀 널게. 알았어. 여보세요? 요루야, 살려줘! 내 얼굴이! 아니, 가면이 벗겨지려 하고 있어! 응? 뭐야, 너 또 장난치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아까 사실 니네들 앞에서 장난쳤을 때 내 얼굴을 만지는 순간 확실히 들렸어. 가면이 벗겨지려는 소리가! 어쩌지? 이대로면 나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린다고! 내 얼굴! 맹구야, 오늘도 역시 콧물을 흘리고 있구나. 맞다. 감기 걸렸다 또. 감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안녕. 안녕 요루야. 반갑다. 근데 태태기는? 태태기? 글쎄, 아직 안 왔는데. 자자, 모두 주목. 다들 왔지? 다 왔으면 바로 수업 시작한다. 네. 선생님, 아직 태태기가 안 왔어요. 태태기는 아예 깜빡하고 있었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전할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 반 태태기가 오늘 전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나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내던 애가 왜 갑자기 전학을 가요? 글쎄요, 그 이사 선생님은 잘 모르겠네. 어쨌든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종이접기 시간. 자, 오늘은 종이학을 접어볼 건데요. 종이학은 각도 있게 12번 뒤로 뒤집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접고 바람을 불어넣어주면 종이학이 완성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접으면 종이학이 돼요. 오늘 학교 끝났다! 학교 끝났다! 비켜! 태태기는 정말 전학을 간 걸까? 아무래도 이상해!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 태태가! 나야 요루루! 문 좀 열어봐! 태태가! 문 좀 열어보라고! 뭐야? 문이 열려있었잖아!
택배가 멀리 가더라도 잘 지내. 어? 뭐야? 이거 태택이 옷이랑 가방인데? 어쩌지? 이대로면 나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린다고! 어? 내 얼굴! 내 얼굴! 설마 진짜로 사라져버린 거야? 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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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